자,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40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대학 교수 사주네요, 그죠? 대학 교수 사주라고 보면 됩니다. 자, 명식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갑인이네. 갑인 고라니네, 그죠? 갑인. 갑인. 그 다음에 무진이죠, 그죠? 무진 백호네. 정묘에 붙여드리고 보면 기생어립이 많습니다. 인생에 도와줘. 정리. 그죠? 여기 인묘진을 깔아버리네. 그죠? 쓰자마자. 묘미 이렇게 있고, 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교수 사주라 그랬는데, 우리가 오행도를 보면은, 그죠? 오행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 인수죠, 그죠? 인수고, 여기는 비경급제가 됐고, 요거는 식상입니다, 그죠? 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그 인풋으로 봅니다. 우리 수용 쪽으로 봅니다, 그죠? 요거는 아웃풋으로, 발상 쪽으로 보는데, 지출도 되고, 그죠? 수입도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뭐냐면 지식의 저장고야. 지식의 저장고. 그죠? 지식이 저장고입니다. 지식이 저장고인데, 여기는 지식을 발산하는 곳이에요. 지식을. 지식 발산. 여기는 뭡니까? 에너지라고 봐야죠. 에너지라고 봅니다. 파워, 힘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지금 잘 맞아야 되겠죠. 미식이. 그래야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원칙이 그렇다는 건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인성이 이렇게 인성과 그다음 식상 비율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성이 뭐 30%고 얘가 70%다. 그 다음에 50대 50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70%고 여기가 30%다. 사주 구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성이 70이고 식상이 30이라면 대학 교수로 봅니다. 보통 교수로 대학 교수로 많이 보고 50대 50이라 그러면 보통 중고등 선생이 죠. 중고교 교사. 그 다음에 30대 70이라면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 교사였죠. 그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 아닙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원칙. 그죠?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이렇게 많은 사람과 그 다음 식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책을 쓰더라도 굉장히 어떤 철학적이고 그죠? 좀 깊이가 있고 경이상학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대신에 좀 딱딱한 재미는 없겠죠. 그죠? 그런 반면에 식상이 이렇게 넘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자도 크고 활자체도 크고 그 다음에 사진도 많이 없고 그죠? 그러기가 재밌습니다. 흥미있고 그죠? 우리가 실제로 미장원이나 아니면 커피숍 같은데 아니면 뭐 이런 데 가면 잡지 같은 거 있죠? 그죠? 그걸 식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우리 철학서적이라는 걸 보면은 한국 사람이 그죠? 한글로 써놔도 금방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금방 이해합니까? 몇 번 읽어도 이해 안 가는 경우도 있죠. 뭐 글자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이해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할 때도 보면 인성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좀 딱딱하고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깊이가 있고 그죠? 뭐 오랫동안 여운을 남게 되고 굉장히 좀 뭐랄까 많은 지식이 전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식상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한 시간 내도록 웃는답니다. 한 시간 내도록. 웃고 난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뭘 배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를테면 이제 그런 차이를 알고 있으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무관사주는 직업이 없나? 이렇게 또 보면 안 됩니다. 이 사주를 보면서. 우리 그래서 선생님 팔자를 보면은 재관이 없이 임비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상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무관하게 직업이 없네 그런 뜻이 아니고 교육자 사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저장고가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또 약해서도 안 되겠죠. 그죠? 삼박자가 딱 맞았을 때
아주 좋다.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풀이 뜻대로 이 사람은 인승이 많으면서 또 식상도 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지금 정화의 힘도 오죠? 그렇게 약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세박지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수 자체가 이렇게 요거는 지금 방합을 이루고 있는데 삼합을 이루게 되면은 학장, 총장, 그러니까 그 일반 대학에 갔어도 뭡니까? 그냥 그 교수가 아니라 학장을 한다든지 총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인수가. 국을 이루었을 때. 요 사람은 지금 방합을 이루는데 방합보다는 삼합이 세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묘미도 되어 있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교수 팔자로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인수 자체에 이렇게 도화살이 정묘일주들이 원래 좀 문제가 좀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이게 뭐냐면 습목이잖아요. 습목. 그죠? 습목. 위로 올라가면 을목이야. 그래서 을목은 뭡니까? 목생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오미 계절을 빼고는. 그 다음에 이게 인수입니다. 인성. 그죠? 인수니까. 그러니까 배우자 목이 없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게. 목생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목으로 해서 모닥불이 불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배우자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묘일주들이 배우자 목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래 천간에 올라가면 정화가 좋아하는 글자가 뭐예요? 경금이죠. 경금구죠. 현실성을 나타내는 글자가 경금 아닙니까? 근데 을목이 있으면 뭡니까? 경금을 잡아버린다는 뜻이죠. 현실성을 없애버리고 재물을 없애버리고 그죠? 거기다가 모닥불에 젖은 나무를 올렸기 때문에 연기가 꼭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문서를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그럼 나쁜 것밖에 없느냐? 이 사람은 지금 진도화입니다. 진도화. 이모술 뒤에서 묘목이 뭐냐 하면은 도화살이다. 그죠? 인수의 확실한 진도화를 갖고 있네. 그래서 이런 사람 모델 사주도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할 때 보면은 제자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도화살 이렇게 더군다나 인수의 도화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분들도 인수의 도화살이 용신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인묘진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인수 다공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수 다공자들이 뭡니까? 원래 굉장히 좀 한구심합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인수 다공자들이 직업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우리가 시키면 딴따라 있죠. 기획안 있죠. 기획안. 그러니까 연예인 쪽이죠. 춤추는 사람 있죠. 춤추는 사람. 그러니까 인수는 원래 선생인데 춤선생이야. 춤선생. 그런 쪽으로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나 총장 쪽으로, 그러니까 아예 학자로 빠지지 않으면 춤선생이야. 아닌데요. 그러면 제조업체. 그죠? 그런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땀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고 보죠. 범생과 날라리든 같이 통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용신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용신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무병갑, 여기는 을갱무죠, 그죠? 을갱무. 그 다음에 갑을, 정월기. 이거는 삼상격이라고 한다, 삼상격. 삼상격이란 말은 원래 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누가 어느 사람이 참 주장했다 이런 말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어쨌든 삼상격은 귀격으로 봅니다. 귀격. 임비식 자체 구조로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월치 자체에서 그죠. 월치 자체에서 공이 통근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지금 무가 토가 통근되고 그 다음에 통근되고 그죠? 목이 화가 없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그러니까 월지 자체에, 그죠? 월지 자체에 미가 있다든지, 그럼 정월기죠. 아니면 월지 자체에 임목이 있다든지, 무병갑이죠, 그죠? 그러면은 완전한 확실한 삼상격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투, 투관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토가 투관되어 있죠? 목이 투관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토, 화, 목 다 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개수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삼상격으로 보기가 좀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 전체의 구성이 뭐냐면은 은비식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수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전체 모양으로 봤을 때 합을 이루고, 그죠? 그래서 인비식 그 세 가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용신도 인비식 용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상격은 월지의 공이 통근한 그 천간의 글자가 인비식 구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용신이 인비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세 가지 어떤 저 뭡니까 오행으로 이렇게 인비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도 삼상격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제일 정한 거는 이런 식으로 됐으면 더 이상적이겠죠. 기명으로서 학업이나 어떤 학업도 뛰어나고 표현력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 좋냐? 그렇지 않죠. 리더십이나 아니면 어떤 그 저 뭡니까 적극적인 면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나 어떤 과감성이나 어떤 적극성 이런 데는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세사가 모두 월지의 공이 뿌려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원래 고수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대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삼상격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하여튼 귀격으로 우리 별격으로 보죠. 별격. 우리가 내격, 외격, 별격 이렇게 나눌 때 그죠? 별격에서 나옵니다. 이게 별격 자체에 보면 녹인격도 나오고 삼상격, 양신성상격,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저 화기격, 그죠? 화기격, 일행특기격 뭐 이런 거 이런 게 별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격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식간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간론 자체 정화에서 정화를 만나면 속도전의 기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화에 정화를 만나면 좋죠.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속도전에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전자시대에서 굉장히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목이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정화는 무조건, 그죠? 그래서 요거는 목과 통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 자체가, 그죠? 목과 통맹.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신, 유화, 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유신, 유화, 유로 이러면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머리 천재라고 볼 수 있겠죠. 천간 쪽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또 혓바닥에 그 돈이 붙었어. 우리 설단생검이라 많이 들어봤죠. 설단생검. 그죠? 설단생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설단생검. 그러니까 혓바닥에 말만하면 돈이 돼. 사람. 그죠? 말만하면 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단생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목과 통명이면서 머리가 천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정화에서 이 화로를 냈으니까 이 그 토는 뭐냐면 우리 그 야외 같은 데 가면 뭡니까? 이렇게 아궁이를 가에 이렇게 그 돌을 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쁘게 불을 지피잖아요. 요게 소처로 갖고, 그죠? 그래서 아궁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뜻이죠. 무토가, 그죠? 거기다가 요거는 장작, 나무가 되고, 그죠? 그래서 유신유화유로 아주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 정화 대신에 경금이 하나 되어 있다. 이래 되면 뭡니까? 벽감 인증이 돼가지고 정화 입장에서는 이상은 감목으로 이상을 나타낼 수 있고 현실은 경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상과 현실을 동시에 한꺼번에, 그죠?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다신경에 대가 덤벙덤벙 되다가 삶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성으로 인해서 큰 실패를 본다거나 마누라 인해서 큰 고생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공짜일 가능성이 높죠. 여자인 경우도 마찬가지. 재성 다공자 같은 경우는 뭐랬습니까? 재성 다공자 같은 경우는 거짓말도 잘하죠. 거짓말도 잘하죠. 재성 다공자인 사람들이 원래 기획력이 떨어지면서 돈에 대해서 한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눈으로는 부자인데 입으로는 거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구한 돈밖에 없어. 그래서 인간성이 좀 결여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재성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돈으로 인해서 한이 맺힌 사람도 많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검은 하나도 없고, 목이 너무 넘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귀신이 되겠죠. 목 자체가, 그죠? 목 자체가 귀신이 돼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호신구하라, 생각이 너무 많아, 여행이 너무 피어가지고, 그죠?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난한 선비사주라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에서 그 목이 너무 많아버리고 이상주의자라고 말이죠. 이상주의자, 그죠?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인 말이죠. 조금 나쁘게 아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아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활용이 안 되는 사람 있죠. 제야의 지식이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약의 지식인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업자들이 많아요. 자기 배운 거는 많은데, 그죠? 자격증도 될 수 있잖아요. 인수가, 그죠? 학위도 될 수 있고. 좋은 대학 졸업해가지고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 나온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아니면 학위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 아는 거는 많아요. 또 그런 사람. 그래서 또 시시한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이상주의. 좋게 얘기하면 또 가난한 선생님 팔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선생님.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한꺼번에 동시에 담고 있는 사주가 제일 좋겠죠. 오른쪽 편구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재성은 어떤 현실성, 그죠? 경금, 재성은 현실성을 두고 감옥 인성은 어떤 이상적인 거죠? 이상과 현실 감각을 두루 겸비하게 되면 좋다는 말이죠?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